갈게요. 첫 번째, fact. fact. 사실이란 뜻이죠. 야, fact를 말해봐. fact가 뭐냐고. 사실. 두 번째입니다. roof. 자, 뒤에 F가 있죠. 그러면 후 발음이 나요. 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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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이란 뜻입니다. roof. 지붕. 그 다음 거 갈게요. 밑에 있다. serve. 다음 단어입니다. serve. serve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서비스가 뭐예요? 서비스가 누군가 남한테 잘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erve라는 단어는 serve라는 단어는 남을 대접하다라는 뜻이에요. serve. 그래서 웨이트리스 하시는 분들이 serve하는 거예요. 남을 serve하는 거예요.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 그 serve, service라는 단어가 여기서 온 거죠. 다음 거 갑니다. laugh. 자, 이 단어 잘 보세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laugh. 한 번 더. laugh. 웃는 거 laugh. 다음 거 갑니다. market. 따라합니다. market. market. 마켓이 뭐예요? 시장이죠. market 시장. 그 다음 거 갈게요. you shut up! 갈 때 나오는 말이에요. shut. shut. 자, 그러면 막 우리 막 이런 거 많이 외우잖아. 꼭 영어에서 욕이 잘 외워져요. shut the mouth. shut the mouth가 뭐예요? 야, 입 닥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shut the mouth. 입을 닥쳐라. 닥치다가 아니라 닫아라라는 뜻이 되겠죠? shut the door. 뭐가 될까요? shut the door. 문을 닫아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shut. 닫다. sh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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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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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울게요. 그 다음 거 갈게요. oh, sick. 아, 오늘 열도 나고 뭔가 몸이 피곤하고 I'm sick. 자, 아프다입니다. 아픈. sick. 아픈. 아프다 아닙니다. 아픈. 자, 제가요 왜 아프다라고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요. 다가 안 끝나지 않으면 뭐가 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다로 끝나지 않는 것들은요. 문장에서 형용사가 같이 와줘야 돼요. 아니, 문장에서 비동사가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파. I sick 아니죠. I sick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도와줘야 된다 그랬죠? 비동사가 am이 와야 된다 그랬죠? 비동사 am, is, are 이런 애들이 와줘야 돼요. 그래서 I am sick. I am sick. 나는 아파. I am sick이라고 외웁니다. 그 다음 거 갈게요. 자, 이건 뭘까요?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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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st는 뭘까요? 그렇죠? 유신님 잘했어요. 숲. 울창한 숲. 나무가 많은 숲을 얘기할 때 forest 얘기하죠. forest 건프는요? forest 건프는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그런데 forest 건프의 뜻을 해석해보면 숲 건프가 되겠죠? 숲 건프. 그 다음 거 갈게요. shock. shock. 뭐예요? 야, 이거 되게 쇼킹하다. 쇼킹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원래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shock. 굉장히 충격. 충격. 충격이란 뜻이에요. 충격. 그 다음 거 갈게요. power. super power. 그렇죠. power. 힘 또는 체력을 얘기합니다. 힘 또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체력을 얘기하겠죠. power. 그러면 이런 만약에 잠깐 나 이 단어에서 얘기할게요. 아, 난 오늘 몸이 힘이 없어. I'm sick. 나 오늘 너무 아파. 나 오늘 힘이 없어 라고 할 때 I have no power 그럴까요? 이 몸에 힘이 없다가 I have no power일까? 아니에요. 파워라는 건 뭔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힘, 어? 뭔가 힘을 더 많이 들어가지고 쓰는 건데 막 내가 이렇게 좀 너무 몸이 무기력하고 막 힘이 없고 이런 건 I have no energy 그래요. 그때는 에너지를 써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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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에너지를 써요. I have no power. 그런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야, 쟤 우리 예를 들어서 매니저. 야, 매니저 우리 체크. 쟤는 진짜 이상한 애야. 야, 쟤 잘라. 그러면 내가 야, 나는 그럴 힘이 없어. I have no power.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여기서 I have no power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사람을 자를 힘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걸 할 때 파워가 맞는 거지. 힘이 없다는 I have no energy.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다음 거 갈게요. 자,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한국 분들이 이걸 레코드라고 읽어요. 레코드 아닙니다. record. record. 내가 발음이 더 이상해. record. record.
Okay? 또는 아, 아니다. record 아니고 record라고 한다. record. I recorded. I recorded. record라고 한다. record.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틀렸어. record라고 해요. record. So, 내가 그거 기록했어. recorded. 기록하다란 뜻이죠. 기록하다. record. record 아니고 record. 이게 record라고 읽으면 기록이 돼요. 기록. 그런데 아마 record로 하면은 기록하다가 될 거야. He made a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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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가 될 거야. 그 다음 거 갈게요. 자, 이거는 기록하다로 아까 외우세요. simple. simple. 다시 한번. simple. 아주 단순한 뜻이 되겠죠. 이거는 real. real. really? 맞아요. 그 really 할 때 real 앞에만 빠진 건데 얘는 진짜의 실제의 라는 뜻이에요. 진짜의 실제의 까지 같이 외워주세요. 그 다음 거 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영화 보셨어요? 불면 막 바람나고 꼬마애가 맨날 아저씨 따라다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sense 그쵸? Six Sense 보셨죠? 그러면 그 Six Sense라는 영화가 대반전의 영화잖아요. 그 Six Sense의 영화가 뭐였을까요? 여섯 가지 감각이란 뜻이었어요. 원래 사람은 5감이 있는데 거기서 Six Sense라고 해서 한 가지 더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죠? Six Sense. Sense는 감각이 됩니다. 감각. 그 다음은요. Junior. Junior. Junior는 뭐예요? 약간 아래예요. 손 아래예요.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스쿨이 있어요. 자, 미국에는요. 미들스쿨이라는 이름을 잘 안 써요. 아, 쓸 때도 있어요. 물론. 미들스쿨도 많이 쓰는데 제가 뭘 봤냐면 주니어 하이스쿨이래요. 어? 주니어 하이스쿨은 뭐야? 하이스쿨이면 하이스쿨이지 주니어 하이스쿨? 그 얘기는 주니어가 붙으면 뭐에 한 단계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니어 하이스쿨은 하이스쿨의 밑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가 되는 거예요. 주니어 하이스쿨. 자, 그래서 주니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약간 밑에 단계예요. 그래서 뭐 중딩을 얘기할 때도 주니어 하이스쿨, 주니어 얘기하고도요. 하기도 하고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얘기할 때도 2학년은 주니어. 2학년이다. 미안해요. 나 왜 이렇게 헷갈려. 1학년 freshman, 2학년 sophomore, 3학년이 주니어가 되겠죠? 대학생 3학년이 주니어가 돼요. 졸업하기 바로 밑에 단계니까요. 그다음 거 갑니다. s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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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몸이 아프다는 sick이었어요. 근데 이건 sink예요. 자, sink 맞다 안 맞다의 그때의 sink가 아니고요. 이거는 가라앉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sink했죠. 타이타닉이 sink했어요. 가라앉다 sink. 이번엔 똑같은 s예요. 자, 여러분 send를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메일 쓸 때 우리가 밑에 send 버튼 누르잖아요. send. 보내다 누르다 아닙니다. send 누르다 아니에요. 보내다 send. 다음 거 갈게요.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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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ven이라는 건 되게 많이 써요. 그 heaven이 들어간 영화 제목이나 드라마 제목을 한번 맞춰보세요. 김밥 heaven. 맞아요. 김밥 heaven. 에일리 노래에도 있어요. 맞아요. 조성모의 heaven도 있어요. 그리고요. 또 뭐 있어요? 스시 천국은 그럼 스시 heaven인가요? 맞아요. 빅뱅도 heaven이 있어요. 맞아요. heaven 천국이요. heaven 천국. 다음 거 갈게요. 자, 이거는요. 에 발음이 나지 않고 이 발음이 나요. evil. 따라합니다. evil. 악한. 악이라고 외우시는 것보다 악한. 뭐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evil. 악한. 그래서 evil이라는 게 들어가는 영화 제목 아세요? evil. 이불이 들어가는 영화 제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 섹시한 영화 여자 나오는 거. Evil Dead, Resident Evil. 맞아요. Evil Dead 이런 거 많죠. 그게 다 악한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음 거 볼게요. Funny. He's so funny. 재미있는 사람. 재미있는 걸 재미있는 funny. 재미있는 funny. 다음 거 갈게요. Soap. Soap. 자, soap이란 단어는요. 뭐가 되냐면요. 비누가 됩니다. 비누, soap, soap. 그 다음 거 갈게요. movie, movie. 우리 같이 무비 보러 갈래? 영화, movie. 다음 거 갈게요. saw. 여러분, 여러분 saw라는 영화 보셨어요? 게임을 시작하기다. 이 영화 있잖아요. 그 무비 영화의 제목인데 무슨 뜻일까요? 톱이에요. 톱, 톱. 자르는 거. 톱,
saw. 물론 보다의 과거형 saw와도 똑같아요. 형태는 읽는 것도 똑같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톱이라고 배울게요. saw. 다음 거 갈게요. hurry. hurry. 서두르다. hurry. hurry. 서두르다. 이번에는요. last. last. 마지막의. last person. 자, last time이에요. last time,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죠. 마지막의 last. 자, last가 들어간 영화 제목 아세요? last가 제목 들어간 영화 제목 맞추기. last가 들어간 영화 제목 뭐가 있죠? last samurai. 오케이, 좋아요. last samurai. 그다음에 last 또뭐 있지? last godfather, last action hero, last hero 나 나온다. last 크리스마스. 오케이. 사실 잘하셨어요. 와, 영화 제목 다들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몰랐네요. 자, 다음 거 갈게요. Lonely. 따라합니다. Lonely. Lonely 아니에요. L 발음은 가볍게 나죠. Lonely. Lonely. 외로워. 너무 외로워 할때 Lonely. 그 다음 거 갈게요. Soldier. Soldier. 자, 영어에서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 그 직업들이 있어요. 그 직업들을 많이 외워놓으면 여러분이 이제 뭐 누군가가 자기소개를 할때 이제 쓸수 있는 예문이 됐는데, 어제 배운 단어입니다. 간호사는 영어로 nurse. 그렇죠. nurse였어요. 근데 군인은 영어로 soldier. soldier. 이건 무슨 뜻일까요? hole. 야, 나 어떻게 나 스타킹에 홀 났어. 스타킹에 구멍 났어. 스타킹에 만들어지는 구멍 또는 이렇게 내가 개구멍 같은 걸로 남을 훔쳐볼 때도 hole이라고 합니다. hole. 다음 거 갈게요. 자, 요 단어는요. 한번 보세요. understand. 아, 이거 아시죠? 무슨 단어일까요? understand. understand. 이해하다란 뜻이래요. 이해하다. understand. 오케이? 다음 거좀 예시를 예쁜 거 들어주시면 안 돼? 야, 근데 솔직히 나도 진짜로 스타킹에 구멍이 났다라고 할때이 홀이란 단어가 딱 쓴다는 걸 내가 그때 딱 외웠다니까? 그 다음에는요, machine. 머신이 아니에요, machine. 이렇게 발음이 sheen에서 길어져요, machine. I have machine. 머신이 아니라 machine, machine. 자, 댄스 머신 맞아요, 기계란 뜻이죠, machine. 그 다음에는요, 이건 뭐예요? space. 여기에 이걸 뭐라 그래요? 스페이스 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컴퓨터에서 어떤 일이 생기죠?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공간 또는 우주를 얘기해요. 스페이스. 자, 스페이스가 들어간 영어 제목 기억하세요? 스페이스가 들어간 영화 제목이 또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아는 영화 제목. 스페이스. 영화 제목 뭐가 있을까요? 스페이스 스테이션. 그쵸? 그거 우주 정거장이고요. 스페이스 오디세이. 와, 영화 제목. 네, 알겠습니다. 인터스텔란 아니지. 그건 스페이스에서 찍은 거지. 다음 거 갑니다. wake. 깨다. wake. 깨다. wake. 그래서 사람을 깨울 때, wake up! wake up! wake up! 이렇게 깨우죠. wake up! 일어나! 다음 거 갑니다. lead. 자, 이건 read가 아니에요. 자, 발음 잘 보세요. lead. lead. 리드, 리드예요, 리드. 마치 리더십 할 때. 리드, 무슨 뜻이죠? 자, 동사를 배웁니다. 이끌다예요. 이끌다. 리드, 이끌다. 그래서 여기다 리, 더를 붙이면 뭐가 되죠? 여기다가 사람을 뜻하는 이하를 붙여요. 그러면 리더가 되죠. 리더는 이끄는 사람.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오늘은 리드를 배울게요. 리드. 이끌다. 그러면 he 만약에 그가 그룹을 이끌다. 그러면 he leads the group. 이렇게 되죠. 자, 한번 영어로 써보세요. 그가 he leads 이끌다. s가 붙여야 돼요. 왜냐면 he니까 the group. He leads the group. He leads the group. 그가 그룹을 이끈다. He leads the group.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브라우니 잘했고요. JBS 덕후 잘했고요. L good. 비염 굿, 발등이 굿, 짜장범벅 굿, 회로 굿, 희우양 할수 있혀 잘하셨습니다. 다음 거 넘어갈게요. Question. 이거는 다 알죠. Repeat and answer the question.
아니 그냥 우리가 왜막 영어 시험 같은 거볼때 answer the question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 question. question 아니고 question. 한 번 더. question. 문제 또는 아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란 뜻이 됩니다. 질문. 자, 이번에는요. 이 단어는 이렇게 읽어요. health. health. th 발음이죠? health. 그죠? 우리 헬스 클럽 가잖아요. 건강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health. 건강. 그 다음에요. station. station. 지하철에서 많이 들어요. This station is 역삼. 역삼. This station is 역삼. station은 정거장, 역을 얘기합니다. 역. 그 어떤 뭐 지하철역, 기차역 다 역을 얘기해요. 다음과 갑니다. usual. usual. 보통의. usual. 제시카님 오늘 되게 특별한 옷 입었는데요. 그때 아니 내가 그럼 이래요. 아니야 이거 그냥 usual outfit이야. 그러면 내가 일반적으로 보통 입는 옷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usual. 보통의 usual. 자 이거는요. kitchen. kitchen. 부엌을 얘기하죠. kitchen.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요즘은 식당 이름 뒤에도 kitchen이 되게 많이 붙어요. 그 다음 거 갈게요. leaf. leaf. leaf가 뭐가 되죠? 이거는 여러분 나뭇잎이에요. leaf. 나뭇잎. leaf. leaf. Very good. 그 다음 건요. kick. 발로 뻥 차는 거야. kick. kick. 발음이 어렵지 않아요. kick. 차다. 짧게 kick. 차다. 차다. 발 차다. 그 다음 건요. 자, heart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죠. 어제 우리 heart 배웠잖아요. 근데 heart가 아니라 얘는 heat. heat. 열이에요. 나 몸에 히트가 되게 많아. 오, 히트, 히트. okay? okay? heat. 열이란 뜻이죠. 히트텍 맞아요. 히트텍이라는 것도 우리가 히트텍을 입으면 몸이 따뜻하게 되잖아요. 그게 별로 옷이 얇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열을 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히트. 그 다음에요. kind. kind. kind에는 뜻이 두 개 있어요. kind. kind. 친절한 또는 종류라는 뜻이 있어요. kind. 친절한 또는 종류. 다음 거 갈게요. report. 따라합니다. report. report는 뭘까요? 자, 만약에요. 여기다가 er을 붙이면 리포터가 돼요. 리포터. 리포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뉴스를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도하다, 알리다가 report가 돼요. 자, 리포트는 보고서를 외우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 아는 거예요. 동사로 외우세요. 동사로 상당히 많이 나와요. report. 보도하다, 알리다. 왜? 뭐 리포터들이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report 한다는 건 보도하다, 알리다. 다음 거 갑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건 뭘까요?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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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섹시한 여자가 검정색 net stocking을 신었어요. net stocking. 그물 스타킹을 네트 스타킹이라고 하죠. 네트는 그물입니다. 넷. 그물, 넷. 그 다음에요. 롤. 자, 롤은 사실 어떤 말, 이게 롤 아닌가요? 머리 많은 롤? 맞아요. 이것도 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롤이라는 것은 동사로 회전하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동그란 걸로 이렇게 말아요. 국수 말 때 이렇게 국수를 넓게 하잖아. 이렇게. 롤. 회전하다라는 거 roll 회전하다라는 뜻입니다. roll. 이번에는요. giant. giant. 거인이요. Oh my god, he's a giant. 그러면 그는 거인이야. giant. 야, giant. 남자들이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죠. giant. 그 다음 거 갈게요. 비슷한 단어인데 완벽하게 다르게 읽습니다. guide. 뭔가 약간 스펠링이 약간 G도 같이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자로 읽지 않고 guide 읽어요. guide. 안내원을 얘기하죠. 저기 가이드 어딨어요? 가이드. 여행 가이드. 안내원을 얘기합니다. 스펠링 잘 보세요. 그림으로 외우세요. guide. 다음 거 갑니다. strange.
야, 있잖아. 내가 분명히 물건을 여기다 뒀는데 와보다 보니까 없어졌어. This is strange. 이거 좀 뭔가 이상해. This is strange 할 때, strange. 이상한, 이상한, strange라고 합니다. 다음 거 갑니다. Island. Island. 자, 여러분 혹시 하퍼스 아일랜드라는 미드 보셨어요? 하퍼스 아일랜드라는 미드 되게 초반에 재밌다? 그게 뭐냐면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십몇 년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한 섬에 다시 그 섬에서 일을 겪었던 아이들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 그 섬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되게 재밌는 미드가 있는데 그게 다 섬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Island. 초반에만 재밌나요? 예. 중반에 갈수록 조금 지겨워지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그섬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범인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건좀 재밌어요. 여태까지 아이슬랜드라고 발음했던 전 창피합니다. 이제부터 바꾸시면 되죠? Island. 다음 거 갑니다. Sudden. Whoa. Sudden. 우리 이 단어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던 게임. Sudden Attack. 갑작스러운 공격이란 뜻이죠? Sudden Attack 할때 갑작 공격이에요. 급 공격이에요. 급 공격. Sudden은 갑작스럽게. 갑작스러운. 이란 뜻이에요. 갑작스러운. 갑작스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갑자기. 갑자기 갑작스러운 이라고 하시면 돼요. 갑자기는 suddenly예요. sudden 갑작스러운. 그 다음 거 갈게요. 뭐야, 끝났어? 뭐야, 뭐지? 오늘 뭐 이렇게 금방 끝나? 복습 갈게요. 에? 오늘 왜 이렇게 끝나지? 내가 다 가져온 거 맞니? 자, 제가 컨텐츠를 진행할 땐 별풍선은 못 읽어드려요. 펜가입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봅니다. 자, 갈게요. 첫 번째, 아이쿠, 아이쿠, 죄송합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시작할까요? 사실! Never gonna good! Fact! Fact! 다음 거 갈게요. 지붕. 지붕은 영어로? 지붕 영어로 뭐야? Roof. 태희 잘했어요. 태희 잘했고요. 그 다음에요. 누군가를 대접하는 거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영어로? 그렇죠. 슝슝. 아, 브라우니님이 맞췄구나. Serve. Very good. 그 다음에? 웃다, 비웃다. 웃다, 또는 비웃는 것도 이 단어가 돼요. 웃다? 하하하하. 웃겨! 그렇죠. Laugh. Laugh. 자, 캐슬 아일리님 왜 몰랐어? 어드러블님 잘했고요. 엘리 잘했고요. 손나은 잘했고요. 슈퍼스타 신님 잘했어요. 다음 거 올게요. 시장. 시장. 영어로. 기억해내세요. 기억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남의 거 베끼지 마요. 혹시 입으로 지금 연습하고 있지 않은 분들 채팅창을 보고 적당히 베껴야지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는 베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머릿속에서 이걸 한국어로 보고 나서 내가 떠올려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야. 아, 시장이 영어로 뭐더라? 하고 베끼지 말고 내가 내 걸로 생각해. 알았어? 만약에 내가 혼자 여기서 입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채팅창 손 버리지 마요. 그냥 저보고 이 단어만 보고 생각해내세요. 그래야 여러분께 돼요. 남의 거 베끄자고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 오케이? 닫다! 야, 너입 닫아! 닥쳐! 라고 할때 쓰는 거? 문을 닫다 할 때도 쓰죠? shut, 닫다! 다음 거 갈게요. 제 몸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아파! I am 아픈 sick. Very good. 다음 거 갈게요. 숲. 초록색 숲이 막 많이 있어요. 숲. 영어로 뭐라 그러죠? 포포포포. 포포 아니고 forest. Forest. Very good. Very good. 후르츠 잘했고요. 역시 후르츠. 자, 그 다음에 엘르 천사 숨결 타이미 레옹 비영 비어로 다 잘하고 있어요. 충격. shock. 캐슬린 잘하고 발동이 잘하고요. 다음 거 갑니다. 힘 체력을 얘기해요. 힘이나 체력을 얘기합니다. 나힘 많아. 힘. 그렇죠. power. 그 다음 얘기합니다. 기록하다.
기록하는 거예요. 보통 레가 아니라 이렇게 리로 발음하는데 덕후 잘했고 멜론 주스님 잘했어요. 잘했어요. Record. 그 다음에요. 쉬운, 단순한. 쉬운, 아주 단순한 거야. 아주 쉬운 단어인데요. 뭐가 될까요? Simple, 초록럽, good. 동동, good. 다음과 갈게요. 실제, 야, 이거 진짜 레알이야, 레알. 레알이라니까, 레알. 진짜야. Real. 그 다음과 갑니다. 감각.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의 감각이 있었지만 이 영화에선 여섯 가지의 감각을 다뤘었죠. 그 영화의 제목에서 나온 건데요. Sense. 다음과 갑니다. 손 아래의.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하이스쿨인데 중학교는 뭐라 그런다더라? 중학교는 무슨 다르던데? 그렇죠? Junior High School. Junior. 막내 오빠님. Good. 동동이. Good. 섭탱이. 안녕. 삐삐링. Good. 다음과 갈게요. 타이타닉 배가 쭉 가라앉았어요. 타이타닉 배가 가라앉다 할 때는 sink. sink대 할 때 sink. 맞아요. 다음 거. 자, 여러분이 메일에서 버튼 눌러요. 메일에서 요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까먹을 수 없는 단어예요. sand. good. 귀여워. hold you. 달둥이, 동동이, 멜론주스 잘했고, 양갱주 잘하고 있고요. 천국이에요. 김밥 천국을 김밥. 조성모. heaven. good. 그 다음에 악한 거야. 이거에 관련된 제목이 되게 많아요. 레지던트 뭐? 잉? 뭐? 막 영화 제목 엄청 많아요. Evil. 다음 거 갈게요.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기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도 이 표현을 많이 쓰죠? He's... 그렇죠. 아항, 여항아하님 잘했어요. 얌갱 잘하고 히스클리프님 잘했고요. Funny. 그 다음에요. 비누예요. 비누. 비누 방울놀이 할 때도 비누 쓰고요. 비누. 손을 이렇게 씻을 때 비누. 영어로 아, 누가 먼저 맞췄어? 록? 이름이 너무 어려워. 끼어원님 잘했고요. 영화, 무비. 이건 넘어갈게요. 톱.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이 영화 제목이었죠? Saw. Very good. 그 다음 거 갈게요. 나 지금 완전 늦었어.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영어로는 Hurry. 다음 거 갈게요.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 마지막에 the end 말고 last. Very good. 아, 제시카 너무 밤마다 외로워서 벽을 긁고 있어요. 그렇죠. 롤메이커님 잘하셨어요. Lonely, 대희 귀여워. 잘하고 있고 마왕 잘했고요. 마왕이 슬픈이라고 해버렸나 보다. 영어로 해야지. 영어를 기억해야지. 이번에는 군인이 됩니다. 어제는 nurse를 배웠는데 오늘은 군인을 배우네요. 군인은 영어로 뭐가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Soldier. 다음 거 갈게요. 구멍. 아, 스타킹에 구멍 났어. 스타킹에. 영어로는 hole. 내 보고나니 빨라. hole. 다음 거 갑니다. 그래, 난 다 이해해. 난 제시카니까 난 너네들 마음 다 이해해. Understand. Very good. 그 다음에 기계를 얘기해요. 발음에 주의하셔야 돼요. 기계. 기계는 발음이 Machine. 다음 거 갈게요. 공간. 공간이나 우주를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데요. 공간이나 우주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 그렇죠. Space. 야쿠아티님. Soap. Space. 스펠링 것 같다. 자, 다음 거 갈게요. 깨다. 깨다라는 건 영어로 볼까요? 깨다. 아, 이렇게 땅 깨는 거. 야, 일어나. 깨. 일어나. 어슬러. Wake. Very good. 그 다음에요. 자, 보통 이제 지도자들이 그룹을 이끌어요. 지도자들이 그룹을 이끌어내요. Lead. Very good. 다음 거 할게요. 질문이에요.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Listen and answer the question. Very good. 그 다음 거 갈게요. 건강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린 어디 가죠? 어디 가가지고 막 운동하면서 사람들도 구경하고 health. 건강. health. 다음이에요. 여기에요. 여. This is 역삼. 그렇죠. Station. 7660님 잘했어요. 다음 거 갈게요. 보통에. 나 이런 거 보통 입는 옷이야. 뭐라 그래요? 이런 보통의. 일반적인. 보통의. 그렇죠. 서탱이. Usual. 노말 말고는 usual 외웠어요. 부엌은 영어로 kitchen. 이건 넘어가자. 이건 쉽다야.
자, 요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아까 이끌다라는 단어랑 비슷한데 뒤에 단어가 하나 바뀌었어. 그렇죠. Newbie, good. Leaf. 입으로 외우고 있나요? Leaf. This is leaf. 여기 있는 거 봐. 리프 그림이 없다 오늘. 리프, 리프, 리프. 자, 다음 거 갈게요. 뻥 차는 거야. 뻥 차요. 발차기 할 것처럼 뻥 차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Cake. Very good. 그 다음에 열이. 어, 나 몸에 열이 너무 많아. 아, 그래. 너 겨울에는 이 옷 입으면 안 되겠다. 그 옷 입으면 되게 몸에 열을 보존시켜주거든. Heat. Heat. 그 다음에요. 친절한 제시카 씨. 친절한 제시카 씨. 종류의 제시카 씨가 아니고 뭐 종류의 제시카 씨도 될 수 있겠다. Kind. Kind. 그 다음 거 할게요. 보도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분노한 시민들이 지금, 어, 그렇죠. Report. Report. 그 다음에 그물이에요. 어, 오늘 스타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물 스타킹 좋아하시잖아요. 그 그물. Net. Net. 멜론 주스 잘 했어요. 다음 거 갑니다.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Roll. Roll. Very good. 다음 거 갈게요. 되게 커, 엄청 커. 와, giant. 잘했어요. giant, 엄청 큰 거. 자, 이번에는, 야, 너 이번에 여행 가는데 안내원 이씨가? 어, 그럼 여행 가는데 안내원 그 사람 뭐라 그러죠? 영어로? 가이드, 가이드. 어, 옆집에 이상한 사람 이상 온 것 같아. He is very 이상해. He is very 이상해. Strange. 브라우니 잘했고요. 손나은 잘했고 시거마스터 Strange 잘했습니다. 다음 거 갈게요. 섬.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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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S 발음 안 하셔야 돼요. 슬랜드 아니에요. 아이슬랜드 아니고 Island. Island. 다음 거 갈게요.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을 때 이 게임을 하는 거죠. 서든 어택이란 게임이었어요. Sudden. Sudden. 다음 거 단어 배울게요. 끝났네. 뭐 이렇게 빨리 끝나지? 오늘 이상하네. 서비스로 배우는 한 마지막 한 단어 더. 여기만 보고 맞춰봐봐. 아, 따라할게요.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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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가 되겠죠? Language. 언어. 이것만 외우면 되겠다. 랑, 이거 나는 이거 스펠링 잘 안 외워져서 이렇게 외웠다. Language. 나 이거 스펠링 외울 때 랑구아지 랑구아지로 외웠어요. 랑구아지. 그리고 나 여전히 어렸을 때 가버먼트 못 외워서 고베르먼트 고베르먼트라 이렇게 외웠어요. 고베르먼트. 그래서 고베르은먼트 고베르은먼트로 외워야 돼. N이 중간에 들어가거든. 거버먼트 고베르먼트 랑구아지 이렇게 외웠어요 어렸을 때.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